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서 위하고 있어, yeah baby. 우리가 이제 이미 서 있습니다. 정중한 마음으로. 그렇죠. 좋네요. 제사 지내듯이. 오늘 선물을 보내주신 분은 사랑님이신데요. 어허. 사랑님은 저의 대학교 친구. 이름을 많이 들어봤어요. 네. 친구인데 몰래 이렇게 저희한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아, 몰래 보낸 거. 정말로 몰래. 네. 영상에서 몇 번 뵀던 것 같은데요? 그쵸. 뭘 보냈을까 너무 궁금해서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요시! 궁금합니다. 어떤 정말... 감정으로 이거를 보내셨는지 제가 되게 궁금해요. 맞아요. 아마 받으면 깜짝 놀라겠지? 이런 마음으로 보내지 않을까? 약간 키득키득하는 느낌. 근데 예전부터 사랑님이 우쏘 1호 팬이라고 맞아. 우리 구독자 진짜 2,000명 막 1,000명 이럴 때부터 엄청 그 댓글 많이 써주고 재밌게 봐주고 러브킴 러브킴 그럼 1호는 아니잖아. 대박! 대박이다. 아니 근데 화자 아니잖아! 뭐 대박이다! 야 보드게임 봐! 보드게임이야? 방주도! 야 이거 비싸! 와 포토다! 미쳤다! 아, 포토를 빼먹었구나. 아 웃겨! 선생님 선물이네요? 엄청 귀여운 원숭이가 코코넛을 던지는 게임 어, 코코넛즈. 와 완전 하고 싶다. 재밌었는데 완전 재밌겠다. 이게 사랑님이 옛날에 놀러 왔을 때 같이 했었는데 투척 게임이었어요. 아 그래요? 자, 사랑님이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가 뭔가 이런 게임 회사에 보드 게임 동호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재밌었던 거를 이렇게 보내 주신 거 같아요. 아, 진짜요? 이거는 스카이폴이라는 스파이폴. 또 우리 스파이폴. 우리 스타일이죠. 스파이. 완전 저희 스타일. 우리 중에 스타일이 있다. 그렇죠? 이거 약간 우리 스타일 아닐까? 딱 하고는 무상하는. 그러니까. 단어 마피아. 단어 마피아랑 비슷한 게임. 오늘 한번 해야겠는데? 야,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 그 저희가 저번에 받았던 코드네임 이걸 또 주셨네요. 야 재밌겠는데? 어? 근데 이거는 다른 버전인데? 아니야? 다른 버전? 똑같아. 똑같아. 오 똑같은데? 생긴 게 다르다.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 원래 어? 그림이잖아. 잠깐만. 어? 얘는 코드네임 피처스다. 오! 와 대박이다. 와 먹어봐. 아 우와. 대박이 다르잖아. 어 진짜네? 괜히 민망해질 뻔했다. 이거는 설마? 우와. 알고 보냈다? 와. 알고 보냈겠지. 야, 뽀또를 보냈는데. 본인은 이게 더 재밌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거 단어 게임. 단어 게임. 이건 뭐지? 처음. 아, 나 이거 해봤다. 이 다리 건너는 거. 이거 재밌는데. 아, 재밌겠다. 어렵지도 않고 되게 재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랑님이 보드게임을 완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진짜 자기가 재밌게 했던 그치, 거를 그치. 골라서 딱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우쏘 1호 팬 김사랑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회사에서 보드게임 동호회를 하잖아요. 모아온 각종 게임들 중 우쏘에서 해주신다면 더더욱 재밌을 만한 게임을 추려서 보내보았어요. 뜯어져 있는 것도 1, 2회 사용한 거의 새 거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하실 때 저도 초대해 주셔도 되고요. 재미있는 영상 꾸준히 올려주셔서 제 취미 중 하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감동적인 말이야. 그니까 진짜 저는 거의 첫 영상 시작할 때부터 보았는데 벌써 시간이 꽤 흘렀네요. 우쏘 무신 대단하신데요. 꾸준하게 우쏘의 색깔을 만들어 오면서 달려오신 덕분에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멋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시청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흥해라 우쏘. 흥해라 우쏘. 감동이야. 와 이거 다 해보려면은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아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았는데 이것도 약간 다 재밌어 보여. 어떻게 포토를 드실까요? 포토를 먹자고요? 아 포토다. 어, 제가 먹자고요? 와 대박이다. 되게 많이 들어있다. 왜요? 오 맛있어. 개꿀맛? 맛있어 개꿀. 어 레오나. 사랑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재밌겠고 해서 사랑님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한번 오셔야겠네. 좋아. 자 저희가 선물 또 받았습니다 이번에. 예. 예! 심지어 박스 두 개. 두 개. 아기 장수 우투리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해령 보내주신 분 성함이 뭐라고요? 아기 장수 우투리님. 왜냐면 저 촬영하기 전에 잠깐 준비할 때, 어 아기 장수 우투리랑 택배가 왔다니까 해령이. 아디다스 우투리? 아디다스에서 왔어? 1번 박스, 2번 박스라고 꼭 순서대로 열라고. 궁금하다. 왜 순서대로 열라고 했을까? 자! 와 이거 쓸까? 아 선물이 너무 많아서 두 개로 나눠보는 아, 비밀이 여기 숨어있었어. 그렇군요. 인절미스네. 인절미스.
인절미 스낵과 함께 편지가 오케이. 있습니다. 좋아. 와. 한두개 있어. 편지를 원으로. 실력했다 실력. 안녕 소식 여러분, 저는 아기장수 우트린이라고 해요. 댓글이지 않는 얘기지만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는 열혈 구독자 중 한 명이랍니다. 우쏘 영상 올라왔다고 휴대폰 상단바에 알림이 뜨면 저도 모르게 하던 일 멈추고 유튜브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쏘 특유의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개그가 항상 저를 환멸하는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줍니다. 환멸하는 세상. 어, 우리 엄청난 걸 하고 있다. 와, 우리 너무 막중한데. 이건 선반님께 선물해드리려고 제작한 티셔츠인데 제가 우쏘 식구분들에게 예전부터 다 같이 드실 과자도 선물해드리고 싶었는데 겸사겸사 티셔츠도 물량 좀 더 늘려서 찍어보내면 어떨까 싶어 같이 보내드려요. 직접 만든 거구나. 그러게요. 찍은 건가 봐. 진짜 신기하다. 가능하네 이게. 사이즈가 다른 혜리님만 따로 표기해서 보내드려요. 아디다스에서 만든. 뭐 제가 세탁 두 번 정도 해서 다림질까지 해서 보낸 거지. 와. 와 감사드립니다. 봅시다. 야 이거 와 봉다리가 봉지도 비싼 건데 이거 봉지도 사셨을 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게요. 와 귀엽다 진짜. 사이즈 와 이거 뭐야 웃어. 나머지는 다 사이즈 똑같은 것도 신기하지 않아? 다 거방거방 다 거방거네. 그러게. 다 비광이야. 신기하다. 어 화이트에서 좋다. 다 어, 성이 잘 어울린다. 좋아. 이거 어, 이거 입고 교회 가야겠다. 약간 이렇게 넣어 입는 건가? 대단합니다. 화통 치자 우리. 좋다. 좀 돼? 자 그럼 두 번째 상자. 아 치겠다. 두 번째는 여기는 뭐가 들어있을까? 그런게요. 오, 와 치즈볼이다. 치즈볼이다. 아, 홀리. 우와. 이거 진짜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게 간지. 대박. 왕소라 과자와 타코야키 볼. 타코야키 볼? 이거 맛있어요. 달리는 거 같아. 와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인절미 스낵까지. 차에다가 놓고 하나씩 태워보면서 다 내주시고. 아니 이거 그냥 아침에 나올 때 이게 우산 챙기듯이 들고 나와가지고 집에 갈 때까지 하나씩 빼먹는 약간 그런 스낵인데. 이런 거는 그냥 한 방에 다 먹어야 돼. 이렇게?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되게 구슬력이 많이 흘려갖고 한 방에 다 먹어. 손줄을 내야 돼 아직. 들고 다니면 너무 구슬력이 많이 흘려갖고 엄마 탓 나. 한 번에 다 먹어도 엄마 탓 날 거야? 어 맛있네. 이 뽀또맛 난다. 뽀또맛. 오 지저스. 아 이거 뽀또맛 나. 맛있는다. 먹으면 하자.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게 약간 중독된 막 팝콘 같은 거지. 끝입니다. 또 하나의 아니 두 개 아니 세 개의 팬 선물 개봉 기념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뚜루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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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